감자를 대량으로 할 때는 감자를 이렇게 삶아서 껍질을 벗겨서 빨리 하는 방법이 있고, 직장에서 맛을 낼 때는 감자를 까는 기계가 있어. 거기에 돌려서 생감자로 해야 돼. 그리고 치킨 스톡이 필요하고. 그런데 집에서 그렇게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는 집에서 씻게 하는 걸 해줄게. 자, 그러면 여기다 이제 버터를 좀 넣고 양파나 베이컨, 햄 같은 걸 볶아줘. 뭐 햄, 베이컨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넣어도 상관없어. 그 다음에 우유. 생크림 조금 뿌려줘. 그래서 거기에다 이걸 삶아야 돼. 이미 한번 삶았는데 이걸로 더 삶아줘야 그 안에 주스나 저 향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? 감자에. 예. 그래서 팍 끓여줘. 자, 이렇게 이제 소스가 많이 이제 디디익해지면 이제 담는 거지. 그라탕 접시는 뭐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하면 되고, 현재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해주고. 그릇이야 뭐. 이렇게 하면 또 소복해 보이는 그런 것도 있네. 그래서 여기 이제 치즈 좀 올리고, 파마한 치즈 좀 해서, 일단 이제 썰어만 가나 오븐에 또 색깔을 좀 내주면 되겠지. 소스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 되겠지. 좀 소스가 되직하네요. 소스를 놔주면 되고.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지. 이걸 쌀사 같은 걸 놔도 되지.